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진짜 많다. 아이고. 마음속에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이뻐하고 그러니까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좋은 와중에도 나랑 잘 맞는 이 마음이 잘 맞는 그런 종은 어떤 종일까 그런 고민도 같이 했었죠. 아이고 니네들이 형제구나. 아우 아우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아이고 그게 종이 뭐지. 응? 얘 종이 뭐예요? 3개월 됐어요. 3개월이요? 네. 오. 이야, 너 이쁘나? 이리 와봐. 괜찮아, 괜찮아. 우와. 우와. 왜 그래? 왜 이렇게 뻗쳐? 내가 싫은 거야? 아, 편하게? 가슴을 펴주시면. 아. 엉덩이를. 아하. 아하.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어, 그러네. 편해? 좋아? 새끼니까 작구나. 얘 몇 개월이에요? 2개월. 2개월? 형제네. 아, 자니? 일어났어? 일로 한번 와볼래? 오, 넌 고니 자다니? 내가 가니까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와있어 봐. 자. 안녕? 나는 이, 사실은, 이게, 사이즈만, 덩치만 좀 작으면은, 얘를 키우고 싶은데, 아이, 덩치가 너무 커서 집안에서 키우긴 좀 그런 것 같아. 너는 진짜, 애기 때가 더 이쁘구나. 얘는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좋은데 애교도 많고 되게 영리해요. 양머리 하던 견이라서 사람하고 되게 친숙한 견종이네요. 그래요? 아니 이렇게 보는데 자꾸 보면 벌써 매력이 있더라고. 웰스코기가 웰시코기가 아유 이쁘다. 아유 얘는 자꾸 날 쳐다봐. 아유 얘는 안 쳐다보는데 심심했어? 응? 그러면 나한테 한번 추천 좀 해봐 주세요. 나는 자주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래요. 혼자 살고. 그러면 이제 웰시코기도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해결하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잘 놀고. 어, 그래요? 아니면 프렌치불닭도 괜찮으세요? 어떤 거예요? 프렌치불닭도 괜찮고. 아, 퍼브. 친숙한 애들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거의 5년 이상을 내가 고민해 왔거든요. 그런데 키우고는 쉽고 그래서 막 그 갈등이 계속되고 또 키운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어떤 종을 키워야 될지 고민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가 사자가 됐네. 여기도 들어와 있는 거야. 어? 야, 이 너 누가 보냈어 너를 여기? 응? 어? 야, 너 어떻게 왔어 여기? 응? 어? 너 누구야 도대체? 가만 있어봐. 이 비도 오는데 이게 비 타고 왔나? 이 뭐야? 넌 뭐야? 강아지가 아니고 한마리가 아니고 두마리가 왔네. 가서 이 형제야? 응? 이거 봐라. 야, 니들은 뭐야 도대체? 아니 어떡하나 여기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응? 가만 있어봐. 아, 정신 차려야지. 가서 강아지를 넣어놨구나 어저께 밤에. 응? 이야, 또 있네. 세 마리야. 강아지가 세 마리야? 나 참, 야, 또 나올까봐 걱정이네. 이게 또 있는 거 아니야? 네 마리, 다섯 마리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니까 진짜 놀랐는데 한 마리가 또 나타나길래 내가 이게 착시가 일어난 줄 알았어. 두 마리를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정말 깜짝 놀랐어. 개 놀랐어, 진짜. 그 상황이 진짜 개 놀랐네. 아니, 야, 니들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야, 니들 어떻게 왔니, 여기? 응? 하면서 니들 어떻게 갑자기 세 마리가 나타났니? 응? 얘는 무슨 공격이 커요. 메리 토기 중에 더 그리고 털도 굉장히 고운데? 그죠. 아, 얘도 이쁘다. 얘는 뛰면 한참 걸리겠네. 아주 품이 있게 걷네. 자꾸 보면 벌써 매력이 있더라고. 아유, 이쁘다. 점잖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참 고민이네. 네, 나는 그 외롭거나 그러면은 되게 미안하거든. 걔 저 우울증 걸릴까 봐. 걔를 위하면 걔를 키우는 게 낫고 두 마리를 키우는 게 낫고. 야, 이리 와봐봐. 야. 가면서 이게 종이 뭐지? 아, 네 다리 짧은 그 종인데 웰시 뭔가 그건데? 너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to start. Party hard just like it's Mardi Gras, cause that's what life is for. And we don't party hardly, we just party hard. And not because we bored, we party cause we born a party. We gon' move our bodies, put our hands in the air and wave them all around like we just don't care. Yeah. I'm about to turn it out. Yeah. And you know what's going down. Physically, physically, physically around. I like to move and move it. I like to move and move it. I like to move and move it. We like to move it. I like to move and move it. She like to move and move it. We like to move and move it. We like to move it. Party ain't done. Party ain't done. Party this money got started at gun. It just begun. Big action. Pump up the volume. Speaker blast done. We like to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move it. Aiyoo, 귀여워. 이거 눈썹까지 있네. 일로 와. 일로 와. 이 쇼다리들. 쇼다리 세 마리네. 응? 한번 있어봐. 이거, 아. 이게 뭐냐? 개밥이랑 개즙이 있는데? 뭐지? 편지.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천에서 태어났고요. 8남매 중에 저희 3형제만 이곳으로 오게 됐어요. 앞으로 저희 개밥 잘 챙겨주실 거죠? 저희가 태어난 고향은 영상을 보아주세요. 영상? 이걸 한번 보자. 야, 일로 와봐. 니네 나온다. 혈통견이는 니네 아버지가. 이리 와봐. 다 TV 보는데 막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여기 앉아서 이렇게 TV 봐봐. 아니, 미안. 저거 봐. 너. 야, 재밌지? 응? 야, 신기하다. 얘들 가만 보네. 가정에서 튼튼하게 예, 잘 먹이고 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잘 자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잘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편으로도 들었죠. 8남매 중에 3마리. 우와, 예, 성질 있네. 물어. 슉. 물어. 야, 일로 와. 한 마리 일로 와. 거기서 뭐 하니 또? 똥는 거 봐. 저 똥는 거 봐. 저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지, 저거? 어우, 한 바가지 싸놨네. 저 어떻게 하면 좋지? 저 안절부절인데? 안 돼! 야! 어우, 큰일 났다, 이거.
이 냄새 좀 봐. 오. 어. 잘했어. 어. 뭐지? 어. 또 넣어? 또 넣어? 또 넣어? 그렇게 넣고 또 넣어? 얘 좀 봐, 얘. 어? 얘 좀 봐, 여기다 이거 질러 놓은 거 봐.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만히 있어봐. 야, 니네 차려. 열중셔. 이거 봐라. 저기 또 있어! 여기 또 넣었어, 카페 뒤에다가. 아침 나가지 못하는 거, 출근을 못 해서 못 가. 왜? 청소하느라고. 그러다 보면 3시, 4시에요. 집을 깨끗이 한다는 것보다도 내 꿈이 더럽혀질까봐 그걸 가꾸는 것이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도대체 똥을 몇 번씩 싸는 거야?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야.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한편에서는 이미 나는 개똥을 치워야 되겠구나. 아, 이거 어쩜 좋지,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치우지? 응? 앞이 막막한데? 이걸 어쩌면 좋니? 아유,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아휴, 세면도. 미치겠다, 이거. 어쩌면 좋니? 야, 가만 있어봐! 아우, 이거. 와, 표시해놓고. 나 표시해놓고. 나와봐, 일로와.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뭐? 어? 아, 이거 좀 좋지? 막는다고 냄새가 지워지나? 응? 가만 있어봐. 너가, 네가 두 번 넣은 놈이고, 네가 분명히 한 번 넣었을 거야. 쟤는 너무 얌전해. 일로 와봐. 어우, 얘는 오늘 나한테. 일로 와봐. 어우, 여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세상에. 쟤 하지마, 하지마. 바짝 드러내야 돼. 큰일 났어, 이거. 카펫을, 이 강아지 키우려면. 카펫을 치워야 되겠구나. 이 카펫은 안 되겠는데. 시끄러! 니네 부천으로 가. 너네는 안 되겠어. 밥을 좀 먹여야 되는데. 이거 내일을 할 수가 없네, 얘들 때문에. 응?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냄새 맡아봐. 밥이야. 여기다 밥을, 니네 주인이 밥을 넣어줬어. 난리가 났다. 어서. 일로 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조심해. 조심해. 자, 옳지. 너도 일로 와. 일로 와. 옳지. 일로 와. 일로와. 일로와. 어디다 주지? 밥을 좀 머리를 써서 줄 데가 없나?
청소를 안 하면서 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로 와봐. 일로 와, 셋이서 밥을 좀 줄게. 좀 있어봐. 자식들 밥을 안 와가지고 이거 다 쏟아진다 이제 분명히. 거기서 이거 세 개 나눠줄까? 머리 넣고 먹으면 안 돼. 나눠줘야 돼. 아, 복잡하구만. 됐어. 그릇이 너무 큰데. 조금밖에 없어서.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리 와봐. 너는 이거야. 야. 아니야, 너는 이거야. 오, 진짜 잘 먹어. 너는 이거야. 왜 빨간색 싫어? 와, 참 배고팠구나. 응? 이게 너무 많은가? 그만 줄까? 너는 왜 자꾸 그쪽 가서 먹니? 너는 그만 먹을래? 오, 이 배 좀 봐. 오, 너 이거 먹고 온 거 아니야 이거? 네가 제일 똥 두 번 싼 놈. 어우. 너는 그만 먹어. 그만 줘야 되나? 더 줘야 되나? 그럼 어떡하지? 한참 먹는 거 보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먹기 힘들어서 그런가?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세상에. 오우. 너도 머리를 들이밀어. 들이밀고 너도. 있으니까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네. 너 어떻게 왔어 여기? 아이고 귀여워. 또 오는 거 봐. 그렇게 놓고 또 놔? 갑자기 개가 들어와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번데기 데워 먹을까? 일어났어? 나 밥 먹어. 너는 얌전한 아이니까 내가 어? 또 입맛을 다져? 그렇게 먹고? 아저씨 밥 먹고 이제 가 있어.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롭게 먼산 바라보고 먹고 그냥 굉장히 쓸쓸하게 혼자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자는가 뒤에서 바스락거리면 어딜 걸어가는가 어디 뛰어내리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밥을 먹으니까 그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은 계속해서 밥 먹는 순간에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너는 거기가 완전 이제 화장실을 됐구나, 그 포인트가. 응? 완전히 그 포인트가 화장실이 됐어. 어? 어우, 미치겠다. 너 좀 쌌어, 또. 일로 와봐. 네가 이거 배워. 너도 같이 해. 이렇게 이렇게 닦고. 그렇지. 닦고 너도 배워. 네 요즘 네가 치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배우란 말이야. 자 하나 하나. 너도 힘들지. 자 됐어. 침대야.
아, 설거지를 두 번 하네. 설거지를 두 번 해. 얘 또 오줌 쌌나? 또 오줌 쌌구나. 또 쌌어. 또 쌌어. 또 쌌어. 아, 또 오줌 쌌어. 어쩜 좋니 이거? 야, 양심이 있냐? 휴지 필요한데 강아지 오줌 닦으려면 이거 필요해. 긴 거 맞지? 그리고 돌돌이 이건가? 머리카락 그래 이거다. 그러면 배터리는 됐고. Walking down the street, what a great dress in the shop window. 이거 어떤 걸 먹는지 알아야지. 누가 좀 안내할 사람 없나?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저기 한 2, 3개월 된 강아지인데 그 웰시코기인데 뭐 잘 먹어요? 네. 1년 미만 강아지용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강아지용 뼈 성장과 두뇌 발달. 또는 조금만 섞어도 되니까. 이거 사람이 먹으면 안 되죠? 죽지는 않죠? 아, 죽지는 않고. 기저귀는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기저귀예요? 그냥 이거 깔아놓고 여기다 들들이셔야지. 아, 이건 패드구나. 뭐 이렇게 저 플라스틱 판 같은 거 이렇게. 판은요. 아. 아이고, 이거 다 돈이 들어가네. 여기? 얘 리필이고, 얘는 그 위에다 쓰시면 되고. 이 밑에다 넣으셔야 돼, 패드를. 아, 그럼 여기 와서 보는구나. 네. 어떤 게 괜찮은 건가? 그리고 이것도 필요해요. 샴푸를 사셔야 돼요. 샴푸요, 예. 네. 이런 물병은 안 되죠? 이거 뭐예요? 물병. 물병? 야, 이거 무슨 애 키우는 거 똑같네 이거. 아, 가만 있어봐. 아니, 이건 시초예요. 이제 강아지 먹기 시작하면 장난 아니실 텐데.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애기 이불이에요? 네, 이거는 겉싸개고요. 저건 이불이고 저건 포대기고요. 포대기? 네, 어떤 거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애기가 아니고 네. 강아지인데 저기 저 뭐야 깔아놓으면 그 위에서 잘까 해서 강아지라고 아 이렇게 네. 이 위에 이렇게 자게 이거 얼마 시켜요? 57,000원 57,000원? 여긴 세 마리 잘 수 있겠네. 매번 마트 갈 때마다 내가 먹을 것만 사러 갔었는데 이번에는 강아지에게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나 아닌 이외의 목적으로. 그것이 좋았던 거죠.
강아지 데리고 오니까 좋지? 응. 강아지가 어? 너무나 좋아. 강아지가 너무나 좋아 노래야? 응. 키우기 쉬운 강아지. 안 빠지고 비숑 프리제랑 푸들인데 집사람이 반대가 심해서 조금 가장 좋은 견종을 생각해 보다가 일단 털이 덜 빠지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잘 안 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하고도 굉장히 친화력 있게 잘 지낸다 때문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찾아가게 된 거죠. 가자. 멍멍이 여기 멍멍이 있는 데니까 멍멍이 보러 가자. 아, 일로 와봐. 쫓아오면 뛰고. 쫓아오면 뛰어? 뛰고. 근데 걔가 네. 강아지들이 뛰면 안 돼. 강아지인데서 뛰는 거 싫어해. 아 그래? 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아이고야.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빨리. 제이슨 신발 벗었어? 야. 일로 아빠, 아빠 먼저 들어오게, 일로.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해야지, 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안 물어. 안 문대. 인사해봐. 아, 인사해. 안녕. 나 계속 손을 할 수가 있어. 손 더 좋은 거야, 너 좋아한다는 거야. 아이고, 여기도. 야, 너.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뻐라 일로 와봐. 아이고 이뻐라. 너무 이뻐. 꽃바 꽃바 안 해? 꽃바 안 해줘? 자 이렇게 받쳐서 응. 옳지. 어 귀여워? 묵직하지? 다 크네요 얘는. 잘 안 빠지는 애니? 가져가고 싶다. 가져가고 싶어? 엄청 귀여워. 아, 얘도 귀엽네. 응? 둘 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많은 개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늘 굉장히 아마 첫 경험이라 너무 기분 좋고 신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디션도 보시니까 어때요? 네. 아 저는 너무 좋죠. 강아지들 너무 결정하셨어요? 좋고. 저는 결정했는데 얘네들도 어린가 봐요. 얘? 아, 예, 제가 이제 4개월이고 아 4개월? 네, 아까 키워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저는 결정했는데 애들도 한번 물어. 어느 개가 제일 이뻐? 난 얘가 가장 이뻐. 어. 너도 얘 제일 좋았잖아. 이쪽을 같이 가자. 애들이 애기를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2개월짜리가 좋을 것 같아서. 4개월이 딱 잘생기고 좋긴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봤을 때 4개월 강아지를 보면 아무래도 좀
반감이 커질 것 같아서 조금 작고 귀여운 그 2개월 된 어린 강아지로 선택을 했죠. 이제 강아지 되게 좋아하잖아, 그지? 네. 근데 좋아한다고 무조건 막 데려가서 키울 수는 없어. 알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애기라 이제 막상 못해요. 데려가면 똥오줌을 아무데나 쌀 수도 있어. 냄새나겠지? 네. 닦아줄 수 있겠어? 네. 똥 안 더러워? 네. 저는 닦을 수 있어요. 닦을 수 있어? 저 닦을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닦으면 되잖아. 그렇지. 야, 너는 아빠 보고 너 똥 싸면 그냥 닦아달라고 그러고 왜 너는 마스크 쓰고 닦아? 네.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할 수 있겠지? 네. 약속. 자, 도장 찍고. 약속. 꼭 책임지고 잘 키워줘. 네. 마사지 해야지. 마사지 해주는 거야? 강아지 데리고 오니까 좋지? 응. 아빠도 좋은데. 엄마가 문제. 엄마가 좋아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기가 이쁘지, 강아지가? 응. 너무 이뻐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해. 그지? 응. 털이 훨씬 덜 빠지니까 엄마가 그렇게 뭐 많이 화내진 않을 거야. 멍멍이 얘기한 거는 생각을 좀 해봤어? 아, 싫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아, 냄새나, 냄새, 냄새. 저리 가. 네, 나이스 봇. 아, 저 요즘 갈래? 나 집에 갈 테니까 셋이 줄. 놀러와, 너, 너. 나 진짜 막 슬슬 화가 나려고 그런다, 이제. 제수나 내려가자. 엄마 화났다. 거 아니야. 뭐 좀 요기를 해라. 저희 집사람이 좀 눈치가 빨라서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았는데 목소리를 한번 떠봤죠. 금방 티가 나거든요. 네.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저한테 내일 아침에 나갈 거라고 아이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딜 간다고 말 안 했는데 뭐 눈치가 있으면 당연히 아 오늘 오나 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저씨 강아지가 왔어. 어? 두 달 돼서 엄청 귀여워 애기야. 두 달 돼서 엄청 귀여워, 애기야. 두 달인데. 내가
뚜껑이 봐봐, 하나 또. 이게 다 큰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크지, 조금 더. 데뷔 더 나오게. 가만히 있어. 어? 나와봐. 옳지, 옳지. 야, 제이슨 너 가지 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얘 좀 우악스럽게. 너 저리 가. 엄마 좀 보게. 얼굴은 귀여웠어요. 얼굴은 되게 귀엽게 생겼고 되게 순둥순둥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뭐 아기가 이렇게 크면 이제 걔가 막 이만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보자마자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리 와봐. 되게 귀여워. 최고. 최고. 어? 좀 만져봐봐. 좀 만져봐봐. 야, 유리는 안 돼. 그럼 깨끗한 강아지. 너무 이쁘지 않아? 있어. 그지? 이쁘지? 이쁘, 아니, 걔만 놓고 봤을 때 이쁘잖아. 이뻐, 엄마? 응? 엄마 안 이쁘냐고. 엄마 물어보잖아. 없지만 없는 거 아니야. 아이, 이게 말고. 아니, 애기라서 그래, 애기라서. 아이고, 잘한다. 어. 야, 얘 좀 어디, 야, 얘 어디. 예뻐. 얘 좀 훈련소 좀 보내, 얘. 아, 얘 좀 어떻게 해봐. 근데 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얘. 물지 마. 얘 컴퓨터 다 물어뜯겠다. 아, 안 돼, 얘. 얘 내비둬. 그냥 혼자 이렇게 쉬게. 물어도 돼, 물어도 돼. 그건 물어. 물어, 물어, 물어. 어? 그치? 어? 얘가? 어, 크면 이만해져. 어, 크면 이만해져. 아니, 저게, 이게 얼마나 하는지. 두 달. 얼마한 게 네 달. 그리고 여덟 달. 성견. 다 이거. 5kg래, 5kg. 아니, 저게, 저거 목욕시켜놓거나 털을 죽이면 진짜 이렇게 말랐어. 근데 털이 부하니까 되게 커 보이는 거야. 이렇게 들어봐. 정말 너무 조그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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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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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뛴다. 아이고, 잘 뛴다. 야, 너네 이거 이름 어떻게 질 거야? 하얀이. 어? 하얀이. 하얀이? 아니. 야. 어? 이슬이, 이슬이. 이슬이? 이슬은. 참이슬이? 참이슬? 어? 얘가 이슬이 봐. 얘 지금 얘 아니 엄마가 이름을 좀 한번 생각해봐. 카메라에 발견해서 어떡해. 응? 이거 너네 완전 오빠 관심이 없어? 어? 아, 관심이 없어? 제이슨 동생인데? 나한테 관심을 원해? 어. 야 뽕끼야 네 이름 좀 줘봐. 넌 얘 이름 안 좋고 그럼 뭐라고 질 거야 오늘? 어? 오늘 뭐라고 부를게 그냥?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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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해피. 기분 좋으니까 얘. 일단 당분간 해피로 부르는 게 어때, 해피? 안 돼, 왜. 어? 안 돼, 왜. 야, 너 해피 어때, 해피? 해피. 어? 너 좋아한다, 좋아해. 좋아해, 해피? 어, 얘가 해피하니까 기분 좋아해. 얘가 안 돼. 얘가. 아이고, 강아지 어디로 가? 어? 잡아와.
제이슨 잡아와. 잡아와. 야야야 제. 야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마. 안고 안고 데리고 들어와 안고. 야 먹지. 안어 안어. 아 진짜 나 어떡하니. 얘야 일로 와. 야 내가 안을게. 일로 와. 야 내가 안을게. 자꾸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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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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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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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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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아빠한테 가. 야. 아빠한테 간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준이야. 야, 그거 찢어버렸고. 왜 그거 야? 왜 찢어버려 이거? 이거 왜 이게? 아이고 답답하다 너 진짜 아들. 내 손이 하나도 안 가게 하겠다 뭐 이런 거야? 강아지의 케어는 일체 아빠의 책임입니다. 준이야. 야, 그거 찢어버렸고. 왜 그거 야? 왜 찢어버려 이거? 이걸 왜 이게? 아이고 답답하다 너 진짜 아들. 이거 액자 할 거야 액자. 눈치도 없는 놈아. 근데 안 보이는데 액자인데 안 보여. 약간 딸꾹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딸꾹질하는 딸꾹질. 물을 좀 줘봐. 물을 좀 줘봐. 텐수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응? 텐수 줘야지. 제이슨 물 누가 주게 했지? 내가 이걸. 야! 강아지. 물을. 텐수기. 준다. 해피야? 일단은 해피로 하는 게. 해피 일로 와. 해피. 아 정말? 제가 좀 생각도 못했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랬네. 은근히 시켰네 나를. 해피 일로 와. 해피야. 얘 이름 이제 해피야? 일단은 해피로 하는 게. 물. 해피 일로 와. 해피 물. 해피 물. 자 물 먹어봐. 아, 너무 고프지. 아빠가 지금 먹고 있어.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이야, 잘 먹는다. 기분 하지 말자, 여보. 인간적으로 진짜. 응? 아니, 얘네가 원래 뽀뽀를 많이 하는. 하지 말라고. 얘 그거를 좀 진짜로 사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배변 패드하고 그걸 내가 좀 사올게. 배변 패드하고 그걸 내가 좀 사올게. 나보고 얘를 데리고 있으라고? 아니 네가 왜 데리고 있어. 아들들이 데리고 있지. 저거 진짜 사올게. 나는 사올 것 같아. 아 그동안 시암은 어떡하려고 그래. 시암은 제이슨이랑 제이슨이 인간가? 어. 너 해피 봐줄 수 있어? 어. 그 엄마가 뭐 하게 하지 말고 네가 다 해야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준이야, 일로 와. 얘 뭐 맛있는 거 있나? 아, 되게 황당했죠. 얘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 같이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얘를 나랑 두고 나가겠다는 건가. 아, 좀 폭탄을 던져주고. 너 뭐 먹었어? 뭐 먹었어 너? 거기 뭐 있어?
여보, 언니야. 장전 구해, 전. 얘 뭐해? 얘 왜 그러지? 정상인가? 아, 어, 잠깐, 얘 뭐, 뭐, 어떻게 해? 먹었어, 너? 뭐야, 아니지? 어? 뭐야, 아니지? 어? 너 뭐 먹었어? 쟤랑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일단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고 막 아무거나 바닥에 있는 걸 아까 보니까 막 물고 이렇게 입에 넣고 이렇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서 난감하더라고. 좀 안심심하다고. 따르륵 소리 안심하겠니? 나 계속 울려. 아빠! 강아지가 뭐 먹은 것 같아. 어머, 얘 너 목소리 알아듣니? 어머. 여보,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낑낑거리는데? 아, 진짜? 어, 해피야? 어, 해피야? 너야, 해피. 해피가 너야, 해피가 너. 해피야, 목소리 몰라? 해피야, 네 아빠야. 해피야? 해피야, 네 아빠야. 아빠한테? 어, 너 누구죠? 어머, 다시 전화할게. 아. 응. 안 돼? 아니, 그거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 너. 쉬아하는 거 있잖아, 그때 쉬아했던 거. 그거. 어. 이게 개별 판이야. 어, 요거. 개별 판. 어, 이걸로 그냥 해볼까? 응. 우선? 어. 그러고, 어, 요거. 어, 그리고. 이것도 그냥 이나니까 애기라 좀 도움이 뭐 할 방법이 없을까? 너만 안 괴롭히면 돼. 어디 갔어 얘 갑자기? 뭘까? 너만 안 괴롭히면 돼. 어디 갔어 얘 갑자기? 앉았어, 앉았어, 드디어 앉았어. 빨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잘 됐다. 놀자고? 왜? 놀자. 저리 가. 저리 가. 아, 절로 좀 갈래? 놀자고? 왜? 놀자, 놀자. 엉망이가 이제 여기가 익숙해져서 쉬나봐 앉아서. 해피야, 해피야! 아빠! 어? 빨리 와, 개컴조! 왜? 개컴조, 얘 지금 이가 부러뜨고 있어! 어떤 거? 킹킹! 킹킹 됐어? 얘 내 발 밑에 잘 앉아있어. 아이고, 아이고. 되게 심심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꾹꾹 그랬어. 그래서 심심하겠지. 얘도 엄마를 엄청 좋아하네. 얘 나 좀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진짜. 원래 안 좋아하면 그렇게 가사 안 하지. 아니, 계속 내 발 밑에 앉아. 어? 내 발 밑에 앉아. 얘 좀... 좀 귀엽지? 얘 좀... 얘 좀...
얘 좀 귀여운 것 같아. 귀엽지? 그래도 이제 처음 와서 이제 탐색을 했나 봐요. 그러다 이제 발 밑에 와서 앉아서 얌전히 앉아있을 때 오, 그때는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 이게 주인을 알아보는 건가. 해맑게 웃는 건 예쁘긴 했어. 예상했던 반응이 안 나오고 저는 조금 인상이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표정이 이거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고 잠깐 걔랑 이렇게 있는 걸 봤더니 아 이건 뭐 키울 수 있겠다. 네. 는 남자 이걸 왜 해야 되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또 남자만 나오고 뭐냐 이게 이랬는데 앞에 개가 붙잖아요. 개밥 주는 남자? 내가 개밥 주는 남잔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꼭대기, 하늘 뭐 이런 뜻인데 지금은 이제 8개월에서 9개월 이제 넘어가는 시기고요. 진돗개예요. 황구고요. 그 태웅형 강아지 이렇게 자주 봤었거든요. 세봄이라는 강아지인데 세봄이랑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매의 새끼예요. 마루가. 60%는 네, 마루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전에 집은 대지석 바닥이에요. 이 강아지의 그 발바닥 패드 그런 미끄러운 환경에 좀 적응을 못해요. 바닥은 이렇게 미끄럽지?
강아지도 있는데 이자지 문이지? 우리 강아지가 나가고 혹은 들어올 때 밖에 보고 싶지 않을까? 다른 개가 짖으면 내다보고 싶지 않을까? 이 현관을 나가서 옥상을 가면은 마루 위주의 공간인 거죠. 자유롭게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양치하자. 마루 양치하자. 양치 이 좀 한번 닦자. 마루 아 시원해. 그렇지. 아 잘한다. 아 잘한다. 그렇지. 마루 털이 너무 빠진다. 마루 아 검은 옷을 못 입겠다. 마루 너 때문에 검은 옷을 못 입어. 겨울 되니까 슬리시 빠진. 돌돌이도 작은 걸로는 안 되겠네. 아, 마루 털. 음악을 들어볼게. 갈매기. 이거거든. 파도.
저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좋아요. 바이크 좋아하고 자전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쉥쉥 가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딱히 지금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인 여유가 없어요. 아직 마루랑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뭐 취미는 취미일 뿐이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거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죠. 기다려봐, 기다려봐. 마루. 마루. 마루 와봐. 마루 와봐. 안 할게, 일로 와. 안 한다. 마루 일로 와. 마루 일로 와. 아, 착하다, 일로 와. 야, 네가 좋아하는 인형이잖아. 안녕. 생각보다 마루가 장난감 이런 게 없거든요. 좀 다양한 그런 지적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 없을까? 해서 이제 만들어 본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끌게, 끌게. 끈다. 마루 끌게, 끌게. 나가자. 잠깐 옷 갈아입고 올게. 가자 마루. 가자 마루. 가자. 가자. 산책을 했을 때 강아지한테 좀 많은 자율성을 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마루가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강아지 그 특유의 그런 본성을 만끽하는 뭐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 많이 산책시켜요. 마루! 아, 날씨 좋네. 강아지 있었구나. 애기네요, 샤페이. 3개월, 4개월? 아, 진짜요? 5개월인데 이렇게 짜고? 암컷이에요. 아, 진짜. 아, 완전 귀엽네. 산책 자주 하세요. 네. 가자. 아, 완전 이쁘다. 강아지 또 있다. 아, 이쁘다. 인사해도 돼요, 강아지들끼리? 무서워, 2대1이라. 재밌게 노세요. 예. 아니, 나 되게 많이 거려요. 되게 많이 거리는데, 이게 강아지랑 있으면 그런 게 좋아요. 이제 지나갈 때 인사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물진 않아요. 이 쉘튼 다 큰 거죠? 네. 아유, 이뻐라. 얘 좀 얼었다. 숫자가 너무 많다. 그 냄새 맡고 친해져봐. 시간이 좀 걸리잖아. 아, 진짜? 이 청바지를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오. 좀 풀어주고도 하세요, 한 번씩? 장소 그런 데 가서? 개 풀어주면 벌금 10만 원이잖아요. 5만 원. 5만 원? 5만 원. 몰래 막 사진 찍고 그래요. 아, 진짜? 무서워요. 어, 증거, 나중에 증거 있으니까. 네. 어. 저는 가끔 그래요. 가끔, 예, 애기 때는 뭐 풀어도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잖아요. 줄을 살짝 놔. 그래서 놓쳤다고 해요. 예. 잡고, 예. 아, 진짜?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좀 우리 강아지가 좀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공간을 할애해 줬으면 하는 게 욕심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이런 생각을 나만 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강아지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좋아하더라고요. 구름이 불고기다. 안녕하세요. 불고가. 야, 불고기. 네 친구 불고기. 야, 불고기. 네 친구 불고기. 불고기다! 알아보나봐요. 때우리였네, 마루도. 아유, 다 옷 입고 와가지고. 아, 진짜요? 우린 조끼밖에 안 입었는데. 불고기도 옷 입었네. 뭐, 2X라지야? 난리 났어. 마루, 오랜만이야. 불고기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아, 토할 때까지 놀아라. 얘들은 뭐, 서로 안녕 이런 것도 없고, 바로 뭐. 바로 더 컸어. 더 큰 것 같아요? 네. 고기 너무 좋아. 난리가 났네, 지금. 강아지 키우시는 저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아주 미모의 그런 견주들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하고. 얘들아, 마루 일로와. 가만히 있어. 간식 한번 먹여볼까, 물맹이고? 마루, 불고기 일로와. 탄산수 먹는 거 처음 보잖아, 안 보자. 제가 부어드릴까요? 아니야, 탄산수야. 오, 진짜 먹네. 잘 먹어요. 탄산수 많이 먹어요.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미안하다, 마루야. 미리 이런 거 좀 먹여봤었어야지. 마루야, 좀 더 먹자. 안 먹어. 톡 쏘는 거 싫어? 신기하네. 얘는 잘 먹어요. 여기. 장어뼈. 냄새나? 장어뼈 냄새? 불고기도 먹어요? 아, 진짜? 불고기가 나 지금 눈빛이 앉아. 근데 내색. 아, 먹을 거 있다고. 장어 냄새 처음이잖아. 미안해. 알았어. 여기서 먹이에서 먹어. 먹을 것 때문에 그래. 안 돼. 야, 불고기. 네 친구 불고기. 난리 났어. 먹을 것 때문에 그래. 안 돼. 야, 얹히잖아, 애가. 불고기 놀란 거 봐. 하지마. 마루, 하지마. 먹을 거 없어. 불고기 성깔 있네.
이렇게 잘 싸우나 봐.